더 많아지면서 방 한 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상은 따로 없으세요? 아유, 차는 뭐 김치 저 김치도 못 먹는데 뭐 이가 없다 보니까 이거 다 빠졌어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위에 이가 다 빠지더라고요. 아이들 생각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아빠. 뭐 계속 뭐 나갔다가 뭐 한 달 만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애들 때문에 뭐 애들이 어리니까 일을 나갈 수가 있네. 그걸 최근이 코 올리겠다는데 그걸 뭐 어떻게 또 애들을 또 누가 또 맡아서 또 저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도 못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면 삼남매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온다. 고등학교 2학년인 현숙이는 주말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잠시만요. 식비며 학업에 필요한 돈은 보육원에서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돈으로 저금도 하고 재근이 용돈도 준다. 저희 집처럼 막 그 막 애들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장애인이나 막 그런 거 도와주는 사람들. 뭐 어쩌는 스무 살이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현숙이는 일단 취업부터 할 생각이다. 늦은 밤, 재근이의 울음이 멈추질 않는다. 빨리 들어와. 빨리 아빠한테 전화하자. 한 번 울음이 터지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계속 우는 소리 왜 나나 했어. 빨리 일어나 가자. 일어나고 일어와 얘기를 해야지. 가자. 같이 가자. 동생의 울음소리에 결국 현숙이가 내려온다.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우냐고 말을 하라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울자. 뭐가? 항상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때를 쓸 때마다 난감하다. 안 들린다고. 재근아, 혼자 자기 싫은 거야? 애들 캠프 가서 혼자 자기 싫어? 어? 어 선생님이랑 자. 야, 너네 자자. 네. 야, 너 때문에 애들 못 자잖아. 빨리 와. 원영이. 씩씩한 현숙이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시민이 하고 있네, 학교도. 형 이따 여기 와서 잘 테니까 가만히 있어. 불 안 끌 테니까.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분명히 엄마가 봤었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저희 차에 타 있었는데 엄마가 분명히 봤거든요. 저희 가는 거. 근데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데려갈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많이 원망스럽게. 아빠도 말고. 그냥 좋은데? 아빠도 피해자다 그래. 누구한테 피해자인데? 엄마한테.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다. 할머니의 병원비와 밀린 월세를 감당하지 못했던 아빠는 방을 빼야 했다. 엄마는 아이들을 보육원으로 보냈고 아빠를 떠났다. 그 후 일곱 번째 여름이 찾아왔고 삼남매는 아직도 보육원에 있다.